하게 다시 왔습니다. 오늘이 달랏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 호치민으로 떠납니다. 달랏 대학에 다시 찾아온 건 아가씨들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이 앞에 신발 가게들이 많아요. 신발 몇 개 이쁜 거 받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려고 하는데 일단 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는 어느 나라 도시를 가도 대학을 꼭 가봅니다. 네. 대학 가보는 거 좋아해요. 도서관 이런 데 들어가는 거. 명소, 관광지, 보기 좋은 거, 다른 영상이 많잖아요. 네. 저는 이런 게 좋아해요. 저번에 한번 와봤다고 길이 낯설지가 않네. 이 대학교도 사람들 참 호의적입니다. 만 눈만 마주치면 인사해요. 진짜요. 일단 반바지 차림에 제가 신기한가 봐요. 야, 이 정도 날씨면 우리나라 6월 말? 7월 초? 이 정도 날씨인데 사람들이 옷을 두껍게 입어요. 아, 병이 나왔더니 다 나은 건 아니고 몸이 좀 회복되니 텐션이 오르네. 텐션 중요하죠. 진짜오. 진짜오. 오, 이뻐라. 아, 건물들 봐. 아, 대학 이쁘다. 호텔 같아. 오토바이는 여전하고요. 어, University of Dalat Library Formation Center. 도서관인가봐요. 도서관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우, 에어컨 틀어주네. 시원하다. 조용해야 되겠지? 대학교. 학생들 공부하고 있고요. 본국 지도. 여기도 한자 문화권이에요. 대학생들인가? 진짜. 교수님 같은 거 있는 거 같다.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네. Can I upstairs? 오케이, 된대요, 된대. 된대, 네. 올라가도 된대. 3층도 있네?
조용해야 돼. 야오. 땀을 뚝뚝 흘리니까 수건을 갖다 줘요. 내가. 아, 좀 안 아팠으면 이 대학교 매일 와서 구석구석 촬영했을 것 같아요. 또 한층 더 올라가 봅니다. 와, 진짜 한국 사람들.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네, 사람이 진짜 너무 없다. 도서관에 사람 많은데, 원래 아침에. 도서관 이렇게 책 대여하는 데를 들어왔는데 촬영이 된대요. 한번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누가 찍어? 제가 다녔던 학교는 1년 365일 24시간 중앙도서관이 개방돼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했어요. 전 대학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책들. 그리고 사람이 없어. 한 명도 없어. 책 좀 읽읍시다. 오토바이 타지 말고. 자, 진짜오. 이런 게 있구나. 아, 여기다가 책을 반납하는 데인가. 뭐지 이거? 베트남의 군현대사 이렇게 정리한 책이구나. 이 누님이 촬영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아무도 없어, 씨. 3층에서 2층 내려가는데, 와, 정말 무섭지. 와, 이쁘다. 와,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아, 싱크 안 먹어. 물 준다. 무릎 필요해서. 'Can I more drink water? 잠깐 앉았다 가자. 돌아다니다 덥다. 옆에 히잡을 착용했는데
물어보질 못하겠어요. 색다른 이게 민족이 다른가? 지금? What is this? 수학? It's very beautiful. You. 너희 배. 네. 나. You. Beautiful. 원하래니. 지금 방 위에 있어요. 이게 그 양성평등 이걸 의미해. 와이파이. 오케이. 내가 돼. 요즘 안 써. 요즘을 했어. 일단은 맛배기를 보여줘야 돼. 내가 어떤 유튜버인가. 카카오톡 or LINE application? 구독자들. 이메일. Yes, do it. Yeah. You are very famous. No famous. Not yet. 오, 대학생들 우우적이야, 우우적이야. When will you come back to Korea? I 이걸 보여줘야겠다. I have 411. Yeah, yeah. The best in Hanoi. Yeah. The most beautiful in Vietnam. Yeah. What? Yeah. Is she beautiful? You're beautiful. Water. Thank you, water. 재밌어. 제 채널 구독하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See you later. See you later. 귀여워. 도서관에서 나왔는데 뭔가 발견했어요. 되게 잘. 친구들이 저를 군에 학교에서 옷을 팔아요. 싸겠지? 유튜버 짜오. 아, 이렇게 연결되구나. 아, 알겠어. Yes. Got it. 대학생들이 중학생 같아요. 귀여워. 짜오. 음료수 한잔 마셔볼까?
warm tea. 냠만. 네, 오케이. 아무튼 에너지. 예. 날씨 좋습니다. 대학생들도 이렇게 교복 같은 걸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맛있습니다. 신호대가 있거든요. 근데 개념이 없어. 파란색 불에 보행자가 먼저 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 여기. 또 약국에 왔습니다. 아니 혹시나 몰라서 비상 약을 미리 사서 호치민으로 이동하려고요. 예스 예스. I know. 5 days. 이러니 더운 나라에서도 감기가 걸린다니까요. How much? Wait a minute. Okay. 아 여기는 합리적이네. 가격이 인터넷에서 딱 검색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바로 검색해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야시장에서 그 할아버지 약사 완전 사기쳤더라. 3배가 6만 동. 그때 얼마 불렀지? 300. 여기가 인터넷 가격으로 자기들 약값을 몰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약 가격을 이게 사이트 딱 보여주더라고. 6만 동. 3,000원 5일치. 야, 이거 훨씬 싸네. 어? 뭐, 뭐. I don't like plastic. 근데, 그, 내 신분을 물어보더라고요. 와, 이거 뭔가 체계가 있다, 여기는. 이 가게에서 신발을 봤거든요. 이쁜 게 있어서 여기서 하나 사려고요. 뭐 다른 데서 사도 되는데 이 가게가 신발이 이쁘더라고. 아 여행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밝지 않은 거 때가 잘 안 타는 걸로 사야 돼요. 제가 검정색 신발을 잘 안 신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계열로 사야 돼요. 야 비싼데 이거 3만원이요. 요게 마음에 드는데 36,000원 물론 깎을 거예요. 가게가 또 있거든요. 여기 한번 갔다가 와봐야겠어. 여기가 좀 물건이 많긴 했어. 아, 한국에서도 안 쓰는 마스크를 쓴다네, 이런. 아, 제발 저 코로 좀 타냅시다. 인도에 코로 생긴 사람 나밖에 없어. 아, 쌤? 예, 예. 오. 아, 쌤 프라이스? 어. 옆 가게보다 좀 싸긴 하네. 이게 이쁘긴 해. 나 검정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나한테 살까 봐. 이게 same price? 그니까? 이거랑 같으니까 12,000원? 12,000원 정도? 이거? 이거 사? 신어보래요. 저는 신발 뭐 안 신거든요. 뭐가도 그냥 이렇게 대보고 그냥 사버려요. 어, 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Where you from? Korea. Yeah, 한국. 작다. Bigger size.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
없어? Beside. 없어? Beside. Isn't there? Oh, 있어요? 이게 더 커? 예, 스타블링. 오케이, 오케이. 오, 큰 거 있대. 오호. 사장님 이뻐서. Yeah. 아, 안 깎았어, 안 깎았어. 아니 양말을 챙겨 주셨어. 깎을 이유가 없지. 깎을까봐 양말을 챙겨 주셨구나. 센스쟁이. 이렇게 신발을 샀습니다. 저도 융통성이 있어요. 무조건 막 깎지 않아. 양말을 챙겨 주는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Yeah, thank you. Bye bye. One more. 아, 안 돼? 알겠어요. 양말 몇 개 더 달라니까 안 된대. 어, 한 만 원 정도 줄 것 같다. 됐어요. 이 정도. 새 신을 신었습니다. 대학생들 옛대 보여. 중고등학생처럼.